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un.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라고도 하고 여튼 Sun은 더와 같이 갑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태양은 Cut 잡았는데 The End of the Hill 그러면 털끝이죠. 자, 털끝인데 어떤 털이냐면 Along the Bear's Back 자면은 그 곰의 Back 등을 따라 있는 털을 사로잡았다면 약간 빛났다는 뜻이겠죠. 자, shining black and silky 분사구 좋아요. 지금 shining 하는 대상은 컴마 뒤에 나오는 it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it은 누구냐면 곰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은 곰의 털은 곰 it 곰 곰인데 해서 shining은 곰의 털이죠, 여튼. 자, 곰 수식 들어가는 성질의 능동의 뜻으로 잡습니다, 여튼. 자, 그래서 곰의 털이 shining black 아, 곰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곰이 빛나면서 능동 까만색으로 그리고 실크 같이. 자, it 곰은 stood 섰는데 on its hind legs에요. 그러면 it는 곰의 뒷다리. 우리 behind랑 똑같죠, 뒷다리로. 자, half up 반쯤 서서. 자, 그리고 나서 study는 여기서는 공부하다 뜻보다는 곰곰이 쳐다보다. 자, 곰곰이 브라이언을 봤고, 자, 단지 자 study 곰곰이 쳐다보기만 했어, 브라이언을. 자, 그리고 나서 it은 당연히 곰이겠죠. 곰은 낮췄는데 자 itself 여기서 또 제기대명사 지가 지 스스로 몸을 낮추다에 itself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쉴 때 주어 한 번 더 넣으면은 곰은 자, 움직여 왔는데 천천히 부사가 또 move도 수식 to the left는 어디 쪽으로란 뜻이에요. 왼쪽으로. 자, 그리고 또 실제 한번 주어 더 넣어보면은 곰이 먹으면서 자기가 먹다에 또 능동의 뜻 분사구죠. 자, berries는 산딸기 를 먹으면서 as는 시간절로 잡으면 되겠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자 곰이 롤드 굴러댕기면서 얼렁 자 그 다음 delicately 아주 미묘하게 혹은 정교하게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using 하면서 자 사용하면서 자 it는 곰의 입을 자 to lift는 들어 올리기 위해서의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자 it는 각각의 딸기를 자 from the stem 줄기 로부터 자 in a second 삽입절이에요. 몇 초 안에 자 it 곰은 was gone be gone 없어졌어요. gone 갔어. 그리고 브라이언은 여전히 had not moved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에 여기서 어법 시제여겠죠. 대각어 썼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his tongue은 자 브라이언의 tongue 혀 자 혀는 저 stuck 수동으로 썼죠. 들러붙었어. 자, to 어디에 들러붙었냐면 top 꼭대기인데 of his mouth 입 꼭대기에 자 그 다음 tip은 혀끝 자 혀끝 아니고 혀끝이죠. 혀끝이 자 half out은 반 정도 나와서 메롱하면서처럼 자 그리고 그의 눈은 브라이언의 눈은 was wide 커져 있었다 놀랬다는 뜻이죠 조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은 자 메이드 만들었는데 낮은 소리를 나아 소리를 냈어요. 무슨 짐승의 소리죠. 자, it made에서 it이 말하는 것은 요 사운드예요. 짐승의 소리. 이 소리는 made no sense. 말이 되지 않았다. 아, 자, it 또 여기서 사운드예요. 자, 이 소리는 자 was just 단지 소리인데 of 어떤 소리? fear 두려움의 소리였어. 곰 가고 난 다음에 안도의 소리를 해야 되지 않나 얘들? 좀 이상하죠? 자 of is disbelief 믿을 수 없음인데 자 that 자 something 무언가 자 that large에서 that은 여기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자 정도로 나타내서 그만큼 이런 뜻이에요. 자 that large 그만큼 큰 것이 곰이죠. 자, c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어법 간만에 나온 조동사 have pp 조심하시고요. 자, could have come 올 수 있었는지 그렇게 큰 것이 so close하게 너무나 가깝게 to him 누구에게 브라이언에게 아 전치사 남발구조죠. 자, without 뭐 없이 his knowing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고요. 자, 여기서도 어법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자 his가 지금 앞에 나오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가 알아차리는 것 없이의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브라이언은 couldn't stop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다음 shivering은 떨다
떠는 것을. 자, 그 다음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그래서 thinking 들어간 이유는 누가? 브라이언이 생각하면서의 또 능동의 뜻이죠. 자, that, the bear. 그 곰이 could, 조동사, 동사원이요. 아마도 되돌아오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could 조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 2번 힘들게 가네 공격할 수 있다고 그를 anytime 언제든지. 자, 그래서 윗글의 답은 scared and terrified 무섭고 공포에 질렸다가 답이었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면 우와 곰은 그냥 놀러 온 건데 브라이언은 쫄았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에게 참교육 당할 뻔한 브라이언.